오늘은 엉덩이 바깥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힘을 사용하는 발레 동작 중 하나인 데벨로페 배워보도록 할게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 보실게요. 위에 있는 손은 구부려서 가슴 앞쪽에다 가볍게 놓아주시고 어깨랑 골반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우리 골반과 발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열어서 엉덩이 힘 주시고요.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에 있는 다리로 무릎을 구부려 발끝으로 아래 있는 다리를 쓸어주고 그리고 발로 차들 위로 쭉 뻗어내줍니다. 이때 힙을 한 번 더 조여주시고 다시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끌어올려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킥 다시 반복 이때 골반과 발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동작 반복해주실게요. 힙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더 꽉꽉 조이면서 동작해주시고요. 목과 어깨는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실 거예요.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로 아래에 있는 다리를 쓸면서 그대로 위로 쭉 뻗어낼 때 발로 차듯이 다시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쓸어 올리면서 위로 킥 힙 조이고 다시 내 다리 더 길어지면서 내려가주고요. 발끝으로 쓸어 올리면서 이제 바깥쪽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해주실 거예요. 그대로 발 제자리로 내려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